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조금 뒤 시작됩니다. 지역에서도 100곳의 시험장에서 3만 6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데요. 수능 시험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성국 기자, 시험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한박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. 며칠 전 반짝 추위에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수능 한파는 비켜갔습니다. 다만 오전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하니 수험생들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.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서둘러 나온 수험생들이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사장 앞 응원전이 사라진 탓에 올해도 수험장 앞은 과거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간혹 수험생을 배웅하러 나온 부모들만 교문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.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마스크를 낀 채로 격리 없이 일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. 또 정부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졸업생들이 많아졌는데요. 전국 수능 응시생 50여만 명 가운데 31.7%가 졸업생으로 27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. 우리 지역에서도 전체 응시생의 4분의 1 수준인 9,3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수능을 봅니다.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,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혹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또 4교시 탐구 영역 응시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꼭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하며 5교시 응시자 역시 선택한 과목만 응시해야 합니다. 시험은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마지막으로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. 지금까지 대전 한박고에서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